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급등락하고 수급이 쏠리고 또 테마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Y가 오늘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의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SY가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상승 탄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도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신라젠이 모처럼 만에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아화성은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오늘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동아화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수소 관련주로 좀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역시나 이수소 연료 전기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또 3분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바로 이 친환경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과 같이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믹스가 우수하고 오히려 현재로서는 이 현대차 전기차용 가스켓 수주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친환경적인 이제 사업 쪽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역시나 주가도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자회사 동아퓨어셀의 경우가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온 고분자 전해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주가에도 좀 작용이 되었었고 특히나 실증 인증 이후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이런 해외 진출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 크게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사실상 좀 차익 매물 실현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워낙에 좀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좀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아화성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역시나 이 시장의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조정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지지 라인을 좀 잘 확인을 해 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화성이 최근에 그래도 지지를 받 받았던 가격 라인이 한 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바로 이 11선마저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가 이 1,500원대 1차적인 지지 라인을 잘 지켜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일단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가가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고 오히려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나타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가 1,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자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화성에 대한 전략 일단 세워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1,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텔콘 RF제약이 오늘 8%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정밀이 1.5% 정도 상승세.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는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했고 오후 들어서는 기관도 함께 매수에 가담하면서 3%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세 개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영풍정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친환경 뭐 수소 이런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역시나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풍정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영풍이 이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을 가동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였던 바로 영풍정밀도 주가도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작용이 되었었는데 일단 영풍의 경우가 2024년까지 연간 2만 톤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1차 상용화를 공장 완공을 한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요. 2030년 이후에는 한 연간 70만 톤의 리튬이라든지 뭐 코발트, 니켈이라든지 이렇게 배터리 소재 원료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바로 연간 한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풍을 비롯해서 계열사 영풍 정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이 되었던 점이 바로 건식 방식을 채택했던 이 배터리 재활용 공정 첫 단계에서 바로 리튬을 90%가량 회수하면서 오히려 기술력 면에서도 굉장히 이번에는 좀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풍 정밀의 경우가 물론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는 정배열 우상향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은 일단 오늘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는 이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주가가 다소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끊임없이 주가 상승 흐름은 좀 이어져 왔습니다. 오히려 저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영풍 정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했을 경우에도 좀 신규적인 관점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풍 정밀의 경우 현재로서 꼬리를 길게 남기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에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러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은 짧게 좀 단타의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 라인 5일선을 잡고 대응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 라인 바로 11선으로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평선의 경우는 정비열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져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 이평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다시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잘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절 라인의 경우는 이평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 매매로 대응을 좀 해보자. 11 이동 평균선 잘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순절을 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영풍 정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겠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게임 테마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이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오늘 역시 뉴스에 마도 팔고 매도세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오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3D 랜드 섹터 역시 오늘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중 내내 주목이 되었었던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 대우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하면은 바로 건설주를 좀 크게 떠올리게 되는데 특히나 대형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형 건설사들이 역시나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수주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로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는 바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으로 인해서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주목이 되긴 했었지만은 생각보다도 큰 폭의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기대감 일부 선 반영이 된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적으로 종목들도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도 이 사우디 정부라든지 또 기업과 이제 25건 이상의 계약이라든지 또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뉴스들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요 건설이라든지 바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당분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석유라든지 뭐 가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협력 사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우건설도 역시나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런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이 외에도 해외 이제 수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앞으로 이런 수주권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우건설의 경우는 굉장히 또 발전적인 모습을 좀 올해는 많이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뭐 네옴시티 이외에도 국내 도시 정비 사업 사상 최대 누적 수주액을 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사업 수주로 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입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액의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이 또 얼마만큼 수주권들을 좀 이뤄내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나 어떤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내기들이 이제 건설주에도 최근에는 좀 불안감이 좀 작용되고 했었지만은 대우건설의 경우는 워낙에 지금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낙폭 과대가 된 대형주, 특히나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경우가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돌려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3,000원대 중반에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에 바닥권에서 추세 흐름은 좀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수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해외에 대한 수주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외국인의 매수도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대우건설의 경우는 여러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지금은 진입을 해놓은 상황이고 오히려 대우건설의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지금부터 워낙에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바로 21선 부근이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 출발하지 않고 관심을 덜 받은 종목 대우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테마 3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한번 잘 추려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